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 투자 클럽 리딩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일지테크 요거 이제 상한가 말을 올려줬는데요. 이 종목은 원래 이제 그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예,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에요. 예, 근데 저는 오늘 상한가를 먹지는 못하고요. 그 전에 팔았습니다. 한좀 그렇게 막그 빨리 늦게 판 것도 아니고 한 요날 팔았을 거예요. 7월 9일 날. 좀 됐죠? 예, 날짜가 좀 됐습니다. 이때 올랐을 때 팔았기 때문에 그 다음 7월 10일 날 오른 이 폭은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랬듯이 일지테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 그전에도 이렇게 오를 때 보면요, 이게 바로 이렇게 빵빵빵 올라가지 못하고 가면서 조정을 받고 다시 가고 조정을 받고 다시 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뚫고 올라가려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있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음날 한번더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거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는데 하락할 때그 정말 끝없이 하락만 계속한 종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도 그 아마 매집이 어느 정도 하락으로 다 진행이 됐을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고 테마가 되게 잘 탔죠. 그리고 기업도 보면은 나쁘지 않은 기업이거든요. 보면은 일단 뭐 적자가 나긴 했는데, 예, 적자가 좀 나긴 했는데, 자, 연간으로 보면은 계속 흑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무 관리도 잘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일본 그쪽 그 탄소섬유 관련해서 엮여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업계가 탄소섬유 국내 업체 검토 소식에 상한가 딱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는 테마를 탔던 종목입니다. 그전에는 진짜 어떤 테마도 안 탔었어요. 예, 뭐 특허를 받든 뭐 실적을 좋게 내든 안 오르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랬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테마를 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5,000원 돌파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테마 타고 올라가는 종목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 염두에 두기 바라면서 오늘 일지테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아, 참, 그 전에 탄소 섬유가 뭔지 그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탄소 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죠? 탄소 섬유 자체가 탄소 나노튜브 섬유라고 해서 이게 단단하고 뭐 금속처럼 전기 전도도 우수한 뭐 이런 거예요. 예, 단단하면서 되게 유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그말 그대로 자동차 유기에 들어가는 예, 그런 좀 원료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탄화하여 만든 섬유이다. 섬유긴 한데, 예, 섬유긴 한데 전기 제형도 있고 뭐 상당히 그 신소재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건지 알고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